그 누구도 나와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자기를 마주해주지 않았다면, 이 탕자는 어쩌면 그 앞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용기를 놓쳐버리고 되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 앞에까지는 어떻게 용기를 내서 왔는데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도 마주 나와주지 않으면 그냥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탕자가 되지 않았을까. 탕자를 마중 나온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에서가 야곱을 마중 나오지 않았더라면, 야곱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에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가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고향 사람들도 긴가민가 보는 듯 마는 듯 했다면 야곱의 마음속에 얼마나 허전함을 느꼈을까. 사람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마중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훈훈한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의 마중을 통하여서 바울은 담대함을 얻고 다시 한번 전도할 수 있었고 성경을 집필할 수 있었고 로마의 광장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하러 나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우울증에 빠져서 전도를 하지도 못하고 성경을 쓰지도 못하고 순교를 깊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역사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을 마중 나왔던 그 형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천국에 미리 갈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를 마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정을 끝내고 천국에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중 나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거처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마중할 만한 그러한 준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서 두드리시는 그 노크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준비된 모습과 자세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주님과의 동행을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